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억장치 쪽입니다. 기억장치의 오버뷰, 기초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장치는 크게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그 다음에 특수기억장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분류법이 좀 틀립니다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억장치는 반도체를 이용하느냐, 자기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마그네틱. 보조기억장치는 다이렉트 액세스냐, 시퀀스 액세스냐에 따라서 DASD냐, SASD냐로 나눌 수가 있고요. 특수기억장치는 또 분류가 있습니다. 주격장치의 반도체를 이용하는 것은 램과 롬이 있죠.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죠. 롬은 리드 올리 메모리죠. 램은 SRAM과 DRAM 있습니다. 롬은 마스크 롬, P롬, EPROM, EEPROM이 있습니다. 요거는 주기억장치를 공부할 때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분류가 있다는 거. 그 다음 매그네틱을 이용하는 자기체 방식은 자기코어와 자기방막 필름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는 다이렉트 액세스 스토리지 디바이스. 자기 디스크. 제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자기 디스크. 죄송합니다. 하드 디스크. 자기 드럼, 프로피 디스크 예전에 많이 썼죠. 광 디스크도 뭐 가끔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시퀀설. 순차적으로 액세스에서 쓰는 자기 테이프. 그 다음에 특수기억장치로는 복수 모듈 기억장치와 연관 기억장치, 캐시, 가상 기억장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장치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액세스 타임, 사이클 타임, 대역폭, 용량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뭐다 아는 내용이죠. 액세스 타임은 읽기를 요청한 시간부터 정보를 반환한 시간까지의 그 타임을 말하는 거고요. 뭐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크 타임, 서치 타임, 트랜스미션 타임, 요세 개가 합쳐지면 액세스 타임이 된다는 거죠. 사이클 타임은 읽기 요청 이후 다시 읽기 요청까지의 시간을 말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이클 타임은 액세스 타임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대역폭은 메모리와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최대 정보량, 1초 동안. 용량은 주소선의 개수와 입출력 데이터선 개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주소선의 개수와 입출력 데이터선의 개수에 의해서 용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주소선이 8개면 2의 8승이라서 기억 장소의 개수는 256개가 됩니다. 입출력 데이터선의 개수가 16개면 16비트가 됩니다. 즉, 용량은 16비트 기억 장소가 256개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용량은 주소선의 개수와 입출력 데이터선의 개수로 결정한다. 주소선이 8개면 2의 8승이 된다. 즉, 지수로 올라갑니다. 기억장치 종류별 서열. 서열이란 것은 뭐 주로 속도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특수기억장치는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요. 캐시보다 레지스터가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램, 롬 있고 자기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인 자기디스크 쪽,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 그쪽이 저속장치에 속합니다. 자기테이프, SASD인 자기테이프가 가장 저속입니다. 당연히 고속일수록 가격이 비싸고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용량을 작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많이 쓸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